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르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저 비행기 타고 가는데 튼튼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기대되게 합니다. 와, 오, 왜 이렇게 더워? 야, 여러분들 드디어 베트남 도착. 와, 역시 동남아는 동남아구만. 자, 큰일 났네요. 짐이 하나 안 오고 있어요. 악몽이 떠오르고 있어. 정주야, 어떡하니? 짐이 안 나와서. 형들 갈게.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택시를 타고 거의 5시간 거리에 있는 달랏을 지나서 딜린으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식사하고 아마 갈 것 같아요. 와, 오믈렛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고, 치킨, 닭 삶은 거 뭐 이렇게 나오네요. 어, 저기 있네. 자, 여러분, 지금 산을 달린 지 거의 2시간이 지났는데 여기는 베트남 정글입니다. 와, 이곳저곳에 코코넛 많이 달려있다. 저기 코코넛 지금 먹구름이 껴서 중간중간에 이제 소나기가 오고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우선 첫날은 이동하는 데만 시간이 다 쏟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웅덩이가 있는데, 이런 웅덩이조차도 뭔가 생물이 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데 통발도 넣어보고 싶고 하네요. 와, 역시 동남아 오면은 이런 거, 코코넛. 아, 뭐야, 여기에 코코넛이 달려있네. 이런 야자수에 이제 기대온 장풍뎅이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달려있는데, 기대온이랑 이런 것도 나중에 잡아볼게요. 이렇게 채집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면 어떨까 싶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새도 이렇게 기르시네요. 자, 이동을 합시다. 아이고, 저희 강아지도 있네. 와, 와, 산을 진짜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나 봐요. 지금 보시면 탁 트여져 있어요. 와, 미쳤다. 와, 여기서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번 베트남 편은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힐링 겸 왔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즐겨보자고요. 자, 저희는, 와, 이제 밤이 됐는데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잡고 싶은 아이들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어우, 액자디로 도망갔네. 와, 저기 위에도 있고. 오늘은 집 여기 숙소 근처에서 찾아봐야겠다.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숙소에 도착해서 밥도 먹고. 무튼 오늘은 이동하는데 시간 다 썼고요. 아마 내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빌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또 이 숙소에서 거의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채집지로 이동할 겁니다. 베트남 현지 헌터 분을 만나는데, 그 분께서 자주 채집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낮에 채집을 하고 또 저녁부터 또 등하 채집도 한번 해보고 다양한 걸 볼 겁니다. 우선은 오늘 바로 자려고 갈게요. 아침에 봐요. 와, 자,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와, 진짜 풀잠을 잤네요. 지금 저희 숙소 밖의 전경인데, 여기는 지금 딜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시내가고, 이제 여기서 한 30분 거리? 오토바이로 30분 거리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 겁니다. 자, 이제 렛츠고. 갈게요. 근데 여기 전방에 보이는 산들이
대부분 다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산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갑충들이 사는데 신종이 있다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한번 찾아볼 건데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대한 잡아볼게요. 아, 여러분 무사히 우선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헌터분들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만났고요.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계시고, 와, 이따가 주간 채집과 야간 채집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걸어서 하이킹인데 무엇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겉에 와서 봤을 땐 굉장히 건조해 보였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바닥이 싹 젖어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베트남에는 뭐 전갈이라든지 타란툴라도 많아서 확신하는 마음에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니까 지금 오박골 장수풍뎅이라는 중의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간 채집이 본격적일 텐데 아직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별다른 수확은 없어요. 나뭇껍질을 캐고 있네요. 뭐가 있었나? 이거 뭐야 이거? 바퀴벌레인가? 아, 메가볼. 오호, 여기 메가볼이 나왔습니다. 오. 와, 이게 바퀴벌레네. 아, 등강류가 아니라 바퀴벌레였어. 와, 이거 씨, 놀랐다. 오오, 깜짝이야. 와, 나 놀랐어. 아, 이런 바퀴벌레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메가볼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였습니다. 아, 진화를 제대로 했네. 아, 이런 바퀴벌레를 만날 줄 몰랐네요. 오, 못 찾았나봐요. 아, 무슨 TV들. 네이버모트. 오, 아, 레타일스. 예. 블라인드 스네이크. 블라인드 스네이크. 이거 그거예요. 장님. 네, 블라인드 스네이크라고 지려서. 지렁이가 아니라 이제 지렁이 먹고 살아가는 아이인데. 오, 식초 전갈. 오, 장자 식초 전갈. 야, 식초 전갈이다. 와, 바로 찾았네요. 오, 굿. 여기 들쳤는데 나왔고요. 아까 바퀴벌레도 특이했는데 이게 비네가론이라고 식초전갈이잖아요. 얘는 독이 없어요. 이 꼬리에서 이제 뿜어내는 것 같고 앞다리 집게로 이제 물어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강력한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용인곤충테마파크의 원준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자리를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같이 왔고요. 오자마자 다큐멘터리 이제 PD가 될 장주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헌터분들이랑 재밌게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근데요? 이게 있네. 플랫 밀리패드다. 한 쌍 지금 짝짓기 중이었어요. 방해해야겠다 짝짓기. 나무들 중. 네, 아마존에서도 본 건데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제 사람을 막 물거나 해하지 않는데 얘네 둘이 합작해서 방어를 하는구만. 아, 똥 쌌네. 똥 쌌어. 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지럽죠 저는? 아, 이렇게 천천히 산을 올라가면서 찾고 있는데 보통 이런 나무들을 들치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마존은 굉장히 평평한 곳을 가서 오히려 힘들지 않았는데 베트남은 지금 산행 한 15분 20분만 했는데도 땀이 많이 나고 힘들어요 현재. 자, 이런 걸 들치면 쪼라롱. 오! 과연 블라인드 스네이크? 와, 대왕. 와, 어스웜. 아, 최종감이었어. 오, 메가볼이다 이건. 이거는 진짜 메가볼. 진짜 메가볼이다. 이건 진짜 메가볼이요. 이건 진짜 바퀴벌레가 아니다. 우선은 채집한 개체들은 웬만하면 우선 가지고 있다가 이따가 또 추가 촬영 한 후에 다 방생할 거예요. 다큐멘터리 PD님, 아마존 다음으로 베트남 편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지금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마존보다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와, 번식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진해가 지금 번식한 거거든요. 와, 지금 새끼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거는 건드리면 좀 그러니까 건들지는 않을게요. 또 뭐 나왔어요? 큰가요? 핀셋이 없죠? 진해가 나왔는데 무슨 종류인지 잘 모르겠죠. 보통 이게 다 야행성인데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메가볼도 나오고 재밌네. 오, 지금 이 나무 껍질 속 안에 전갈이 있대요. 그래서 전갈을 찾고 있는데 전갈은 좀 잘 보이진 않네요.
와, 진짜 징그러운 거 다 나오네요. 자, 코쿤 진짜 이쁘게 지었어요. 지금 색깔이 지금 자주색인데 얘네들이 나중 되면은 검해지거든요. 단체 생활을 해요, 얘네들이 특이하게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퀴벌레인데, 야, 얘 돌돌 마는 게 너무 귀여워. 아, 떨어졌어. 조심하세요. 정글은 위험합니다. 까지야, 까지. 와, 이 거머리가 있는데, 아, 이거 또 만났네. 얘네가 흡혈거머리예요, 여러분. 싫어. 와, 여러분, 얘네한테 안 물리시는 걸 적극 추천드릴 거예요. 와, 또 언제 여기 올라왔어? 나 이거 좀 떼줄 수 있어? 와, 흡혈거머리 너무 많다. 떼줄게. 역시 물리고 있을 줄 알았다니까. 됐어. 아유. 야, 날려보냈어. 벌 물린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아,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다행이다, 난 안 물려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화상벌레가 있는데, 베트남 화상벌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면은 또는 얘가 분비하는 그 독에 노출이 되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 피부가 일어나거든요. 얘는 찐입니다. 한국에 화상벌레도 있는데 걔네 좀 약한 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외 왔을 때는 색감이 진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와, 오, 개미. 오, 조심. Careful. 우와, 와, 미쳤어. 와, 바퀴벌레 엄청 커. 이거 갑옷 바퀴 종류 같았거든요. 이거 희식류인가? 이거 더 있을 텐데. 와. 이게 새끼고. 와, 미쳤어. 이거 무슨 로치일까요? 나 이만한 거 처음 봐. 자연에서. 미국에 전문가가 계신데 그 사진 찍어서 보내봐야겠다. 제가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개미 쿡. 왔자. 잡았다. 아이캐치. 오, 스킨크입니다. 무슨 스킨크인지는 모르겠는데 꼬리가 한번 잘렸다가 재생이 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쁘네요. 언제 찾았어요? 네, 여기 이끼사막이요. 어디요? 여기. 오, 미쳤어. 와, 이거 찾기 힘든 건데. 야, 어썸. 지금 옆모습으로 보자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막입니다. 오, 얘 많다. 여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사막이. 지금 여기 세네 마리 있어요. 저희 다큐멘터리 PD님, 여기에 많아요. 이게 굉장히 귀하대요. 와,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거머리가 자꾸 붙습니다. 피 먹으려고. 아우, 여기. 와, 깜짝이야. 아, 곡둥이였어. 아, 깜짝이야.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귀여워요. 아, 지금 파충류 하나 잡아줬는데 제가 지식상으로 카멜레온 리자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암컷인 것 같아요. 이뻐요. 얘네 풀어줄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야,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키우고 싶은 그런 비주얼인데. 뽀뽀해주고 싶어요. 뽀뽀해주고 싶어? 진짜 별로 안 도망가네. 착하네. 그냥 종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주작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오전 채집 굉장히 재밌었고, 색다른 파충류 그리고 뭐 바퀴벌레 등등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야간 등하 채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주간 오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